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고대하던 먹는 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먹는 거, 건강식.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이 이 식이요법,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어떤 병에 걸리면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더라는 것이 있다라고 딱 생각해요. 반드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가보세요. 몰라. 이 자식들은 무슨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무슨 병에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병은, 질병은 다 유전자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제 이 개념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혀야 이 뉴 스타트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잡히면 자꾸 뭐가 좋을까? 뭐 좋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혹시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하고 있지?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뭐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 병을 낫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 특정한 음식이 특정한 병에 좋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골다공증에 뭐 우유가 좋다, 뭐 이런 거. 왜? 칼슘이 많기 때문에. 예. 골다공증의 근본적 원인은 유전자 문제입니다. 예. 자, 한번 여러분 중에도 골다공증 문제를 지금 안고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한번 보시면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 문제예요. 자, 이게 뼈입니다. 뼈. 뼈가 있고 뼈를 이렇게 이제 자르면 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죠. 그렇죠? 본래 정상적으로 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공증이라는 것은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질이 점점 없어지고 구멍만 뻥뻥해서 그래서 뼈가 잘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빨간 건 골수. 그래서 뼈도 이렇게 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뼈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근데 맨 여기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여기 있죠, 그쵸? 요 부분을 더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골질, 이 노란색이 골질이야. 그럼 이게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모세혈관, 아니, 정맥, 동맥, 이렇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포들이, 세 가지 종류들의 세포들이 있어요. 세 종류들이. 자, 여기 제일 큰 세포, 좀 흉측하게 생긴 세포를 연골세포라고 그럽니다. 연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뼈를
용해시킨다는 말입니다. 뼈를 녹힌다는 말이에요. 뼈를 녹여서 뼈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광물질, 특히 칼슘, 인 이런 물질을 녹여가지고 피로 보내가지고 그 우리 피 속에 칼슘 인 성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예요. 뼈를 녹인다는 거. 그러니까 저 뼈를 녹이는 용골 세포는 뼈를 녹일 때 뼈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뼈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유전자가 너무 활발하다면 뼈를 자꾸 뭐요? 녹이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활동하면 골다공증이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그냥 뼈의 문제가 아니라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 자, 용골. 뼈를 자꾸 녹여서 뼈를 없애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요 세포는 조골세포입니다. 조골세포는 뼈만 자꾸 녹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골세포는 뭐 하는 걸까요? 새 뼈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피 속에 있는 칼슘, 단백질, 인 이거를 합성해가지고 뼈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조골세포와 연골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균형진 뭐예요? 활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균형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뼈가 건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골세포는 은행으로 치면 예금계야. 그러니까 은행이 잘 되려면 예금을 많이 받아야 돼. 그렇죠? 예금만 많이 받아봐야 은행 망합니다. 왜? 예금만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 이자만 자꾸 줘야 되니까. 그 은행 망해요. 돈 예금 받아가지고 금고에 넣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잘 되려면, 은행이 돈을 벌려면, 자, 예금 받은 돈을 받아가지고 가만 갖고 있으면 은행 망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용골세포는 대출계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 뼈 안에는 예금이 들어오고 대출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뼈가 뭐 이렇게 내 팔목을 보면 이게 내 한평생 다 똑같은 팔목인지 아니, 이게 계속 내부에서는 뭐예요?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내 팔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없어지고 생기고 끊임없는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거 본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로 창조하고 새로 창조하고 그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 속에 제일 중요한 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적혈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하니까. 산소 공급도 우리의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그 산소 공급이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우리가 5분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음식은 우리가 일주일 안 먹어도 되고 열흘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물도 일주일 안 마셔도 안 죽어. 그러나 산소는 5분이야. 아시겠죠? 그만큼 산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적혈구가 여러분 태어날 때 적혈구를 여러분이 아직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벌써 없어졌어.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밖에 안 돼요. 4개월.
4개월 있으면 적혈구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혈구는, 오늘의 적혈구는 4개월 전에는 없었다고. 4개월 전에 여러분 혈관을 떠돌아댕기던 적혈구는 이미 다 뭐예요? 없어졌어. 그리고 오늘 가진 적혈구도 한 달 후, 두 달 후, 4개월 되면 다 없어져. 그럼 적혈구 없어지면 죽어야지. 왜? 산소를 운반 못하니까. 근데 안 죽잖아요. 왜 그렇게? 네. 오늘 없어지는 적혈구만큼의 적혈구를 또 새로 창조해요. 만들어 새로, 없던 적혈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창조되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피조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거야.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있도록 매 순간 애를 쓰시니까. 그래서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있는 거라고 폼 잡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예. 참 멋있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진실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혼자 힘으로 있는 것 같지? 까불지 마. 너는 없는 거라고. 내가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 오늘도 너를 만들어주고 있어. 오늘도 새 적혈구 만들어줘요. 그러면 왜? 오늘 죽을 적혈구 숫자만큼 살아도. 그것도 너무 많이 만들어내도 혈관 막혀요. 그래서 그거 다 적당히 누가 조절하게? 의사들이 조절해 줄 수도 없고, 네. 내 자신이 조절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은 그런 전지전능한, 네?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도록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는 사랑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가 막혀. 철저히 조건적이 돼서 화나고 미워하고 하면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히면 우유 아무리 먹어봐야 예금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네. 왜? 조골세포가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을 받아가지고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 꺼져버렸다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소변으로 가. 그래서 소변에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소변에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뭐가 생겨? 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유가 뭐 골다공증이죠. 우유 안 마셔도요. 조골세포 유전자만 켜지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여러분 채소 이런데 충분히 칼슘이 있어. 그거를 다 조골세포가 흡수해가지고 뼈를 만들어. 유전자 꺼지면 우유 먹고 칼슘 알약 먹어봐야 뭐예요? 돌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뭐에 좋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로 이런 음식만 잘 제일 중요한 게 균형진
그 균형이에요. 각종 영양소의 균형.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백질 숭배 정신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광물질 이런 게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3대 영양소가 뭐냐 하면 뭐예요?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다음에 또, 예?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자, 거물로 치면, 탄수화물 뭐예요? 자, 지금 우리 뉴스타트 센터는 거물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거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기세, 보일러 때는 기름값, 밥할 때 드는, 예, 뭐, 무슨 가스 뭐 이 에너지가 항상 돈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 이게 제일 많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건물의 구조, 뭐, 벽돌, 타일, 이거는 에너지 비용에 비하면 뭐예요? 거의 안 들어. 뭐, 어디 고장이 나면 몰라도. 우리가 지난 겨울에, 와, 뼈가 아팠어요. 배관, 이 천정 위에 있는 배관, 이 아래층 배관을 전부 새로 갈았어요. 6천만 원 들었어요. 와, 예, 네. 그 공사 기간이 한 달 걸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12월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1월 말 프로그램 시작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 그래서 이왕이면 더운데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자. 근데 그때가 또 그 휴양지는 성수기가 돼가지고, 그놈 호텔 값이 그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싼 호텔. 예. 그것도 하루에 10만 원이더라고. 예. 보통 막 다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만 원인데 막,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0일을 사는데, 혼났어. 매일 하는 일이 뭐게? 시장 바다가 밥해 먹는 일이야. 그 휴양지 식당에 먹을 게 뭐예요? 없어요. 비싸기만 비싸고 먹을 것도 없고 입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하루 삼시 세끼를 호텔 방에서 해 먹었다니까. 그래서 뭐, 딱, 쇼를 했어. 그래서 그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는 뭐 채소 값이 또 얼마나 비싼지 채소가 안 된대, 더운 데서는. 예. 아이고, 그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역시 우리 보통 매일 먹는 밥이 최고야. 그렇죠. 아, 다 그래가지고, 여기, 공사. 그, 여기 다 뜯었어. 여기 전부 뜯고, 아래층, 여기 막 전부 다 뜯어가지고, 막, 예.
아, 또 그 백원 값이 왜 그렇게 비싸요? 아, 그죠? 아, 6,000만 원. 어, 고리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냐. 그래서, 단백질은 벽돌 이런 건축 자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필요량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단백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백질이 많이 있으면 그 무슨 뜻이 되냐면 아, 이 강당 안에 여기저기 벽돌을 쌓아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럼 오히려 뭐요? 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중요한 거지만은 많으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지만,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다. 그런데, 그 환자의 문제가 간이나 콩팥 쪽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단백질을 제한합니다. 왜? 이 단백질이 남아 돌아가면, 간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콩팥에서 그거를 소변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만이 이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소 성분이 이제 소화가 되고 처리가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아모니아가 질소거든요. 그렇죠? 아모니아가 바로 화학 구조로 치면 질소에다가 수소 원자 세 개 이게 아모니아 가스입니다. 그, 이제, 단백질, 이제, 아모니아 나오면 그 아모니아를 간에서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간이 아주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환자는 단백질을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절대 고기 못 먹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고기 많이 먹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야, 역시 고기가 암의 좋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암세포가 이 단백질이 많은, 그런 단백질 많이 필요해요. 암세포라는 것은 성장 속도가 정상 세포들보다 더 빠른 그런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성장을 자꾸 해서, 그러려면 단백질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암은 단백질이 많아야 잘 자라요. 그러면 항암 치료할 때, 혹은 방사선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많이, 고기를 많이 먹고 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빨리 성장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왜? 빨리 성장할 때 폭격을 가해야 잘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막 활동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방공호에다 꼭꼭 숨어 있으면 폭격 아무리 때려 해봐야 뭐예요? 사람 몇명안 죽어. 그럼 언제 폭격을 해야 돼? 출퇴근 시간에 해야 돼. 막 왔다 갔다 많이 해.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세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때리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이고, 역시 암 환자는 고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의사들은 바빠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시간이 뭐요? 없으니까 이거는 막 모르는 가운데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부작용이 심하죠. 그래서 이게 아는 것이 뭐요? 아는 것이 알아야 돼. 특히
특히 내가 투병할 때는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이 그래서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5%면 됩니다. 아시겠죠? 15%. 이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70%. 어떤 사람은 80%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방도 15%. 이렇게 되면 영양소 균형이 딱 맞다 이거야. 이 영양소 균형이 딱 맞을 때 제일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유전자들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혹은 지방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육식을 하면 단백질 지방 섭취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35%. 이것도 뭐예요? 35%. 탄수화물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30%. 이래가지고 이 균형이 팍 깨져버려요. 육식하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뭐 밥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조금 그래서 뭐 면 종류 찔끔 시켜가지고 뭐 입가심하고 뭐 그 육식하면 고깃집에 가서 한우집에 가서 고기 먹고 그럴 때는 영양소 균형이 완전히 비정상으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양소 비율이 균형이 그렇게 기울어지면 그때는 정상 세포들은 아주 곤욕을 치르는데 그래서 암 세포로 변질되기 쉬운데 암 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왔다야 대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뉴스타트식으로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딱 잡혀 그런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뭐를 얼마나 많이 먹냐, 적게 먹냐, 뭐가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채식을 하시면 잘못 오해하면 단백질을 전혀 안 먹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왜? 이 채식에는 단백질이 전혀 뭐예요? 없다는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을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자, 뭐 소고기가 제일 많죠. 그러면 여러분 소가 뜯어 먹는 풀에는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전혀 섭취 안 하면 죽어. 옥수수에도 단백질 있고 풀에도 단백질 있고 쌀에도 단백질 있고 네. 콩에는 단백질이 너무 많고 네. 콩에는 약 30%가 단백질입니다. 아시겠죠? 30%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콩을 그리고 이제 콩을 그러니까 두부에는 단백질이 뭐예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쌀에는 단백질이 9% 정도 있어요. 밀에는 단백질이 13% 정도 돼요. 13%면 뭐 거의 15%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에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빵을 만들 수 있고 국수를 잘 만들어. 쌀은 단백질이 좀 없으니까 이 국수를 잘 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가 없는 거예요? 찰기. 그 찰기는 단백질 소입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찰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쌀도 무슨 쌀? 찹쌀이 돼야 찰기가 있고 그 찹쌀은 보통 쌀보다 뭐가 많은 쌀이야? 단백질이 많은 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성에 단백질이 없다 이거는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어도 그 쌀 속에 19%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 나오고 그러면 13%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가끔씩 뭐요 두부가 나간다 콩이 나간다. 견과류가 나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럭저럭 어떻게 해요? 콩은 30%예요. 그럼 이거를 적당히 평균을 내면 15% 충분히 나오겠죠. 심지어 감자에도 단백질이 있고. 다 단백질이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이 식물성 자기들이 먹는 그런, 음식에 풀이나 이런 데 단백질이 다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그런 걱정은 너무 심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백질이 더 많으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 콩팥이 나쁠 때는, 이 암모니아산이 암모니아가 아주 간에 나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해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간에서 암모니아를 해독하면 이 암모니아가 무슨 물질이 되냐면 뇨소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뇨소를 만들어 가지고 뇨소를 소변에서 배설해 버려요. 그래서 소변에서 지린내가 난다 할 때는 뇨소 배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뇨소 배설이 많아졌다는 말은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뇨소 배설이 많아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항암 치료 받고 이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온 몸의 기관이 다 뭐예요?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간 기능도 떨어진 차원에서 이게 육식을 하고 그러면 간에서 암모니아 해독이 해독 기능이 적고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아지면 아주 컨디션이 나빠지고 예. 그래서 간이 아주 나쁘면 소위 간 혼수 상태라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암모니아가 높아지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너무 높아지면 그냥 완전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아모니아를 낮춰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해요. 자, 그래서 균형이다. 자, 그 다음에 박사님, 그래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건강에 특별히 좋은 어떤 음식물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아들이, 아버지 이거 먹어보세요. 어머니 이거 먹어보세요. 예, 네, 그거는 다 한간의 소문일 뿐이지. 진정한 과학적 근거 그거 가지고 유전자가 켜진다거나 이런 음식은 존재하지 않고 음식은 이 균형이 맞아야 음식으로서의 기본 여건을 잘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좋은 거 그러면 결국 돈 쓰게 됩니다. 왜? 그런 유혹이 자꾸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상술을 펴는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환자들 돈 뺏기가 참 쉽죠. 뭐 구라 좀 치면 그냥 그래요. 누가 이거 먹고 나왔다 그랬어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 먹고 그런 상술이 끝나질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안 끝나는 이유가 뭐게? 그거 먹고도 뭐요?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거 먹고 왜 낫습니까, 박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전혀 그 먹은 것이 내 병을 낫게 해줄 리가 없는 것을 먹어도 병 낫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소변을 마시고 병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오줌이 효과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역시 그 소변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는 모양이다. 그 이제 소위 뇨요법이라 그러죠. 뇨요법요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뇨요법 학회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3년에 한 번씩인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뇨요법 학회를 한대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 한 번은 수원에 건강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 앞줄에 앉아 아주 점잖으신 분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다 열심히 들어요. 근데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박사님, 저는 박사님 팬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박사님 뉴스타트로 건강이 많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명함을 또 보니까 서울 시내 유명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건강 강의를 낮에 들어보고. 그런데 이제 박사님을 제가 학회에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학회입니다. 그 무슨 학회인데요? 뇨뇨법 학회입니다. 박사님은 이 자연 치유의 대가이시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뇨뇨법도 자연 치유 중에 하나니까
아, 박사님, 우리 세계 뇌요법대회를 이번에 한국에서 하게 됐으니까 그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요법 대가님이신 박사님을 초청해서 아, 개회 제 첫 번째 강의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아, 제가 의욕 없어. 여러분, 소변 먹고 병 낫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소변 때문에 난 건 아니에요. 소변 때문에는 병이 날 수 없습니다. 왜? 소변은 배설물입니다. 내 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배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설물이 이 소변으로 외부로 나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내 피 속에 있었어. 자, 내 피 속에 그 좋은 것이 있었다면 소변으로 나가는 나가서 내 병을 낫게 하는 좋은 것이 있었다면 피 속에 있을 때 나아야 됩니다. 왜 한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면 자, 이 소변을 컵에 받았어. 야, 받았어. 그럼 제가 돌아섰는데 왜 웃어요? 아주,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유전자 켜, 진다. 맞아요. 그럼요. 유전자 뜻에 반응이 철저해요. 그래서 이상한 상상, 제가 돌아섰는데 왜 웃어요? 자, 사람이란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상상하면 유전자 켜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피 속에 있던 배설물이 내 콩팥을 통해서 결국은 늘어나와서 내가 이거를 먹고 병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이 오줌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이 컵 때문에 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 컵에 무슨 좋은 물질이 묻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내 오줌으로 내 병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무슨 논리를 펴도 그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병이 나요. 물론 안 낫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나요. 자, 낫는 사람은 왜 나요? 제가 답을 다 드렸어. 응? 그렇죠. 상상력이야. 상상을 강력하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낫느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하고, 얘도 결국 실패야. 그래서 이제 인터넷 뒤지고 또 사람들 말 듣고 하니까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 가보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하니까, 정말 그럴듯하다. 가봐야 되겠다. 하던 판에 또 누가 와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뉴스타트 가면 뭐 한 150만 원 드는데, 이거는 공짜야! 아! 뉴스타트 가면 한 열흘, 한 20일 또 뭐 강의 듣고, 그 고기도 못 먹고, 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먹어보란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헨리 키신저도 이거 마시고 나왔다. 그 책범 다 있습니다. 참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너 유명 인사들 먹고 나왔다. 말이야. 제가 이런 말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은 나도 먹어볼까? 그래. 이런 사람은 뉴스타트가 잘 안 돼. 네. 그거는 그 오줌 먹고 난리가 없는데 왜 낫겠어요?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한다. 유전자 뜻에 반한다. 와, 정말로. 헨리 키신저도 나 때문에. 이야, 이거를 몰랐어. 얼마나 편리해, 이거.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와,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서. 와, 이거를. 그래서 막, 감사, 감사. 심지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치 아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해. 아, 막 병 낫는 기분이 뭐예요? 유전자 켜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켜지는 사람 있어요. 끝나요. 근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자 또 꺼질 거고 끔찍하네요. 여러분, 이런 그 방법론에 여러분이 일희일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필요해. 생명이야, 생명. 유전자와 그 생명의 관계.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소변 마시면 병이 뭐요? 낫는다라는 믿음. 이 믿음 중요해.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 생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전자야. 그래서 내가 증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를 누가 주는 거야, 이거는? 내 악령이 주는 거야, 사단이. 넣어줘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나를 병 나게 한 거, 내 유전자 꺼지게 한 건 누구요? 이 악령이야. 악령이 다 이런 거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악령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능하면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께 내 유전자를 맡기지 않고 가능하면 인간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어이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한번 가볼까 이러고 있을 때 사단은 제일 급합니다. 이 자식 거기 가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매기마다 할 때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예. 뭐 100명, 200명 전화를 걸어오는데, 예. 결국 그분들 전화하는 들어보면 다 와야 될 뿐이야. 꼭 와야 될 뿐이야. 그런데 안 온다고요.
어떻게 안 할게? 이 악령들이, 잡신들이 어떻게 꼬셔가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을 깨닫는 것을 질실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악령이 급해지죠. 그러면 이제, 오줌 마셔보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막 줘. 악령은 또 뭐예요? 에이, 뉴 스타트,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그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뭐야, 그거. 맨날 운동해야 되고, 그냥 오줌 마시면 끝난다고. 하나님은 자꾸, 그거를 하나님 쪽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선택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다고. 그거를 뭐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거절 능력이 없다. 이거 참 문제예요. 아시겠죠?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네 선택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느냐, 끝에 가서 땡겨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인간에게 선택 능력이 없다. 곤란한 얘기예요. 어찌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 악령이 급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소변을 이 환자가 믿고 마신다고. 그럴 때 병이 나으면 좋겠죠, 악령은. 그렇죠? 왜? 그러면 뭐를 믿을 테니까? 소변을 믿을 테니까. 그래서 소변이 내 병을 낳았다 라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악령이 비켜줍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귀신이 있다가 나간다 그래요.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가고 싶어, 산책 가고 싶어서 나간다. 나가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훨씬 더 악화된다. 이게 다 선택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부.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비켜주면,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줄까? 쫙 켜줘. 그럼 병 나. 그런데 결국 하나님 병 낫게 했는데, 오줌 먹었더니 나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괴로워요. 잡신은 뭐예요? 웃고 있어요. 이렇게 잡신들의 놀이터가 되지를 말라야. 이런 거를 잡신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말려든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것은 이렇게 아주 쉽게 잡신들의 유혹에 그 놀이에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야. 내 유전자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개똥쑥 먹고 나왔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TV 보면 이 TV 이 PD들이 다 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PD들도 그걸 믿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출연시켜줘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아, 광주 시장, 시내 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면서 생선 장수를 세상에 40년을 했어. 그래서 있는 나이가 거의 이제 70대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 돈은 상당히 벌어놨는데, 예. 그러나 꼭 남편이 가만 부인하고 앉아서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이 생선 장사한다고 뭐 해외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돈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뭐 이 정도 벌어놨으면 앞으로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거는 뭐요?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이제 좀 환경도 깨끗하고 그 들어가서 텃밭도 하고 그 공기 좋은데 깨끗한데 가서 조그만한 집도 짓고 텃밭하고 그렇게 해서 닭도 기르고 그러고 삽시다. 그래서 접은 거야. 접고 이제 아주 조용한데 이쁜 집을 짓고. 이제 텃밭하고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이러면서 살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 너무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개똥쑥을 쑥이 좋다 암에. 그래가지고 개똥쑥을 캐다가 이제 그 개똥쑥 뭐 효소. 효소라 봐야 그거 설탕 국물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좋다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먹었더니 암이 났어. 뭐 때문에 났을까? 여러분 지발 개똥쑥 그러지 마세요. 뭐 때문에 났을까? 새로운 선택이야. 새로운 환경, 맑은 공기, 그렇죠? 이제 막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자. 그리고 음식도 뭐예요? 이제 건강식으로 하자. 이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생각도 바뀌었고. 뭐 이런 뉴스타트 와서 이런 기똥찬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 그래도 기본 여건이 뭐예요? 막 갖춰지니까 같은 생명이라도 훨씬 더 뭐예요? 유전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전자 켜줘서 난 거를 개똥쑥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방송국 PD는 그거 믿고 출연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온 암 환자들이 개똥쑥 어디서 와. 장님들이야. 아시겠죠?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진리에 대한 눈을 확실하게 뜨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생명으로 그리고 기본 여건으로 병이 낫는 것이지. 그냥 뭘 먹었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자, 이 먹는 거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도 계속 먹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음식물 속에 어떤 성분이 진짜 우리 유전자를 보호하는 그 어떤 성분이 유전자를 회복시키진 못해요. 켜주거나 회복시키거나 하는 것은 뭐가 할 일이에요? 생명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먹는 어떤 성분, 음식 속에 있는 성분은 무슨 일을 할 뿐인가 하면은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켜주고 복구시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 속에.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호해야 돼. 그럼 유전자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활성산소. 어저께 미토콘드리아 배웠죠, 그렇죠? 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들어와서 당분이 스파크가 와서 어떻게 해요? 타요, 그렇죠? 산소도 들어오고. 그래서 산소가 연소가 되면 산소가 들어와서 당분을 연소시키면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그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또한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유해. 해롭다 이 말이야. 산소는 산소. 산소가 포함된 물질인데 해롭게 됐다. 이 산소의 특징은 가까운 데 있는 무엇에나 막 그냥 올라 붙는 게 이 산소들의 이 그 성질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들도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맨날 술 먹고 여자들 때리고 그래도 막 남자라 그럼 무조건 뭐요? 들어붙어가 얻어맞고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런 여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 형성이 잘못된. 이제 그 산소가 그래요. 어디나 올라붙어 버려. 그래서 산소의 취미는 뭐 하는 거예요? 산화하는 거야. 상대방 물질 변질시키는 것을 산화라 그래요. 산소가 변화시킨다 해서 산화. 그래서 이 산소의 성질이 이상한 성질, 그거를 활성산소라 그래요. 산소가 좀 얌전해야 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이시는 산소는 얌전한 산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산소인데 이게 이제 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 과정에서 이게 활성산소, 유해산소로 변질돼 가지고 그게 이제 세포의 여러 중요한 구조들을 손상시킵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죠.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이게 이제 당분이고, 산소고, 이게 스파크 오면, 뭐가 생산되고?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요게 활성산소예요. 요게 활성. 이 활성산소가 그냥 가만 놔두면,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그 세포막이 자꾸 파괴되면 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세포가 자꾸 죽으면 노화 현상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되는 것도 결국 이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또 산화시켜. 그걸 또 변질시켜. 그래서 이 병은 이 유전자 차원에서 나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잘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건강 유지가 잘 돼. 이 활성산소 처리가 안 되면 건강 유지가 안 돼요. 왜 활성산소가 계속 세포에,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계속 손상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생겼을 경우에는 처리,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물질입니다. 노란색 물질이. 이게 SOD라는 물질인데, SOD. 이 SOD는 간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땡겨와서 이렇게 결국 산소와 순환산소와 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참 멋지게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활성산소로 인하여 이렇게 유전자가 많이 손상돼서 병에 잘 걸릴까? 그 사람은 뭐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 SOD. 이 SOD 같은 물질,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은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시키는 이런 좋은 물질들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 그래요. 산화를 방지시켜. 그러니까 음식물에 어떤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다면 이런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간 안에, 간 세포 안에 이 SOD는 이 산화 방지제 물질을 생산하도록, 생산해서 유전자가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또 이 유전자를 또 끄고 사는 거야.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캐싸면서. 꼴불견이다, 그래, 싸면서. 예. 네. 자꾸 맨날 기가 막혀. 맨날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라도 뭐예요? 이 SOD와 같은 산화방지제를 하나님이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런 산화방지제가 제가 고루고루 다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식물을 먹고 산화방지제를 섭취해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육식을 위주로 하면 산화방지제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영양소 밸런스도 깨지고, 그렇죠? 산화방지제 섭취도 아주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자, 그럼 산화방지제란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래서 산화방지제만큼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중요한 물질이 없습니다. 그 산화방지제는 어떤 물질이냐? 보면, 야, 보세요.
흔해 빠진 것들입니다, 다. 뭐 귀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건강에 좋은 거는, 이게 흔한 거는 건강에 안 좋아. 신받다 해야 건강해. 그거 뭐, 적어도 뭐요? 5천만 원 돼야 건강. 그거 다 뭐요? 그렇게 돈 주고 사먹는 사람들, 뭐, 좋아졌다. 그게 다 뭐예요? 돈을 몇 천만 원을 두리고 샀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다 이 세상은 이 영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랑이면,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구하기 쉽게 해놨을까? 어렵게 해놨을까? 쉽게 해놓은 게,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놔야 그게 사랑이겠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 몸에 좋은 거 찾기 힘들걸?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우리 몸에 좋은 이런 산화방지제. 이 산화방지제들이 다 뭐, 무슨 물질이냐면, 이 색소들입니다, 색소. 토마토의 빨간 색소, 수박의 빨간 색소, 딸기의 빨간 색소.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주황색? 이건 이런 색소? 모든 각종 색소마다 다 다른 산화 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화 방지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색깔 맞춰 먹으면 돼요.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한 색깔만 먹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색소, 이게 시금치예요 지금. 초록색 색소에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초록색 색소도 우수한 산화방지제다 하고 발표를 하면 돈 벌는 사람들은 그런 논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초록색 색소. 그러면 초록색 나는 거를 주스로 만들어서 팔면 되겠네. 시금치 주스. 이 시금치 주스는 국물도 별로 안 나와. 그래가지고는 재산이 맞을까 맞을까. 시금치 막 이만큼 갈아야 한 컵 나올까 막. 이건 안 돼. 국물 많은 초록색이 있을까? 아, 있다. 뉴질랜드의 키위. 그래서 키위를 수입하는 거야. 갑자기 한국 사람들 키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테레비에 때려! 만병통치? 왜? 활성, 산화방지제는 가히 만병통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만병통치제는 하나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지만은. 산화방지제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작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활성산소를 막아주니까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잘 작동하도록 생명이 원활하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생명이 방해 없이, 활성산소의 방해 없이 유전자를 잘 회복시키면, 그게 만병통치지. 만병통치라 그러면요, 법적으로는 안 걸립니다.
활성산소 있고. 그래가지고, 뭐, 루테인이라는, 키위 속에는 루테인이라는 만병통치제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키위 주스는 아무데나 안 팝디다. 어디 가야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예, 비싼 호텔 로비에 가야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렇게 맨날 풀 먹잖아. 맨날 풀 먹고, 바나나 먹고, 사과 먹고, 예. 이 막 맨날 산화 방지제 뭐예요? 섭취를 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해 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흔하게 해놨어요. 산화방지제는 막, 이게 막. 근데 산화방지제 중에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런 색깔 있는 물질, 이 물질은 색깔은 없는데, 제일 산화방지제를 다 조절해주는 산화방지제 대장이 있어. 그 산화방지제 대장을 비타민C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타민C가 동이 났잖아요. 동이 났잖아. 그래서 비타민C는 어디에 많죠? 뭐 귤 뭐 이래 쌓지 마세요. 제가 비타민C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 떨어졌다면 어디에 많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정답이요?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어, 비타민C. 귤 뭐 이래 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들어 아침에 눈을 들어 설악산을 보면 온 설악산이 다 뭐 덩어리요? 비타민C 덩어리라. 와. 그래서 비타민C는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염소도 먹어야 되고 쥐들도 먹어야 되고 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체리를 열게 해도 색깔이 또 다 달라. 그 체리 한 개 속에 노란색 산화방지제도 들어있고 분홍색 산화방지제도 들어있고 이렇게 충분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화방지제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질병 예방 요소요, 성분이요, 또는 질병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산화방지제를 어떻게 해놨다?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천지 빼까리로 해놨다. 경상도 말 재밌어요. 천지 빼까리도 모자라가지고 천지 빼까리 쎄 빌리 딱 그래. 그 같은 말이야. 굉장히 뭐가 풍부해. 감성이 풍부. 천지 빼까리로 쎄 빌리 딱 가이. 전라도에서는 허발나게 만들어요, 허발나게. 충청도에서는 널브러진다 그러더니, 널브러진다. 그런데 이 천지 빼까리 같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죠? 천지 빼까리. 천지 빼까리 쎄, 빌리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발, 내가 혹시 뭐 좋은 게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허들 말어. 아니,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어?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요, 사실상 뭐가 좀 부족한 구석이 있어도 생명이 그거를 다 보상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